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사주 강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자세히 한번 좀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강의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배워도 그걸 가지고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하거나, 혹은 아무리 적용을 시켜도 그게 맞지 않는다면 그 강의는 죽은 강의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비교해서 죽은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가 살아있다면은 제 강의가 실제로 진짜 적용시켜 보니까 여러 가지 근사치에 많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신이란 글자를 갖고 있을 때 신의 특성과 그리고 신대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을 봐야겠죠. 사주팔자에 신이 있는 경우 어떤 건가? 자축인묘 십이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홉 번째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 자, 근데 이 신이 연에도 있을 수 있고 태어난 달에도 있을 수 있고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에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태어난 날짜에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거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그러니까 이 배우자 자리에 신이 있을 경우 어떠냐? 그러면 이게 총 다섯 개가 있겠죠. 갑병무 병인이 있습니다. 갑병무,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태어난 이 일주에 이렇게 갑신이든 병신이든 무신이든 경신이든 갑이 되면 갑신이 되겠죠. 아, 배우자와의 문제 서로가 많이 대립, 상충하겠구나. 갈등 요인이 많겠죠. 다른 일주보다 갑신이면. 병신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뜻이 맞지 않고 서로가 대립이 많아요. 무신은 또 여성에게 고란살에서 좀 그렇겠죠. 좀 힘들겠죠. 경신이면 간여지병이겠죠. 임신이면 뭐냐? 워낙 금과 수가 많으니까 냉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 이 신이란 글자는 어떤 글자에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좀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태어난 달에 있을 때는 어떤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냐? 일주만 갖고 잠깐 설명해도 갑신, 병신, 무신, 경신, 그 다음에 임신, 배우자의 관계는 조금 다른 일주보다 약하다. 서로가 대립과 싸움이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자, 신을 놓고 보자. 얘는 뭐냐? 음양오행에서는 금을 이야기해 줍니다. 금 자체. 금을 이야기해요. 신이라는 글자는 오행상 금이다. 그런데 뭐냐? 얘가 음이냐 양이냐 보니까 양이에요. 일곱 아홉 번째고 양입니다. 양. 음양 이렇게 양이에요. 근데 왜 양이냐? 얘를 뒤져보니까 이 양을 지장가로로 보니까 무경 무임경. 무임경인데 얘가 다 홀수예요, 홀수. 그러니까 다 양으로 있어. 얘를 까보니까 신이란 글자 지장가를 뒤져보니까 다 양으로 있어요, 양. 어이, 음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통수, 외골수, 자기 색깔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이것이 있으면 그렇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아, 자존심이 세겠구나. 이 신이란 글자 있으면 자존심이 세겠구나. 특히 신월에 있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세겠죠. 자, 그런데 얘는 가을을 상징해 준다. 가을, 그러니까 입추. 가을이 시작이 되는 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을이 시작이 되고 왕성에 있다가 가을이 무너 이제 소멸되겠죠. 얘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 가을은 뭘 상징해 주냐? 가을은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을 이야기해 주겠죠. 결실. 얘가 금이 결실을 이야기해요. 사주는 금이 있어야 돼. 그게 결실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얘가 금이 결실을 상징해 주는데 과연 이놈이 뭐냐? 결실이 있냐? 여름 지나서 가을이 이제 다 시작이 됐다는 거. 시작이 되니까 이거 풋냄새가 난다. 풋과일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풋과일. 모든 것이 아직 연글지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연글지 않았다는 것은 결실 자체가 별볼일 없다 이걸. 그러니까 얘가 갑이 만약에 신월에 태어났다 하면 갑신월이라 하면은 이건 거의 대부분이 초년기, 만약에 초년기 이렇게 간다면 약하다 이렇게 보겠지요. 뭐가 약하냐? 공부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공부 이런 것이. 아직은 갑목이 신월이면은
나무가 10월이면 14달 수면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7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냐, 유아기 때 어릴 적에 공부하라고는 안 하고 밖에서 놀기를 좋아해요. 임신사의 연막지사니까 밖으로 뛰어놀기는 좋아하겠죠. 공부하라 공부를 잘 안 하겠죠. 왜 그럽니까? 자연에 있지라는 거지. 아직 연글지가 않았어요. 머리가 연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부해야 한다. 참 침착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럭무럭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다 이거겠죠. 자, 그러면 10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사주가 역행하고 순행하는 경우가 있다. 자, 예를 들면 남자 이게 된다면 사주를 풀어봤을 때 신월에 태어나서 그 다음 대운이 유대운 술대운 해야 되는 거예요. 순행이겠죠. 순행. 만약에 사주일 때 역행이 됐을 때는 이렇게 대운 자체가 거꾸로 가. 자, 그러면 어떻게 순행했을 때는 뭐냐, 갑목에 신유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뭐냐, 갑목에 시간이 지나면 좀 통이 크고 연그러요.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에 고통이에요. 그 뜻 아이를 바라보기가. 그러나 시간만 그러면 대기만성형 간다 연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뭐냐, 바로 연근해요. 연근이죠. 왜냐면 얘가 가을인데 화기가 들어오니까 바로 뭔가 햇빛을 받으니까 빨리 연근겠죠. 그러니까 연근인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잘 연근이 아니면 타동적이냐, 조금 힘들게 연근겠죠. 왜? 얘는 원래 풋과일이고 아직 가을 입추가 시작이 됐고 결실이 따는 단계가 아닌데 그냥 햇빛이 막 들어와서 얘를 익히려고 하니까 뭔가 조급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급하다. 그러니까 뭐냐, 뭔가 우격다짐 막 쑤셔넣고 연결게 만드는 거니까 조금은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역행으로 가는 운세 흐름 자체는 보편적으로 조금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순행이 좋습니다. 남녀 공이 순행이 좋아요. 순행에서 올 때 용신 찾고 용신운이 들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뭐냐, 얘가 일로 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얘는 뭐냐, 가을 지나면 이미 얘는 풍성한 걸 땄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결실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월에 태어났다면 빨리 바로 얘가 지금 연거느냐 악연거느냐 보면 역행으로 가냐 순행으로 가느냐 이걸 먼저 봐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와 술대운에서는 여기서 갑술 대운과 해대운에서는 열매를 좀 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대운에서 시작이 됐다면 여기는 그냥 20대, 30대에는 조금 이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연글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얘가 예를 들면 갑신이에요. 갑신. 변관격입니다. 변관격이에요. 변관격이라는 것은 이미 예를 들어 태어난 달에서 실령했다 그랬다. 실령, 힘을 잃어버렸어요. 일간 자체가 얘가 극을 받으니까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뭘 원하냐면 인성과 비경비겁을 원하겠죠. 자, 인성을 주어라. 그렇죠? 인성은 뭐냐,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겠죠. 수. 수가 돌아서 얘가 이렇게 해주면 뭐냐, 통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뭐냐, 상평관. 이게 편관이에요. 편관용 인숙격이 되는 거죠. 편관이인데 용, 쓸용자, 인수를 용신으로 쓴다 이걸 얘기해 주죠. 편관용 인숙격으로 들어갈 때는 편관용 인숙격으로 들 때는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뭐냐면 관직, 공직으로 줬습니다. 국가기관 괜찮아요. 이럴 때 국가기관으로 편관용 인숙격은 이런 경우 사주단은 빨리 예를 들면 공무원 쪽으로 가라. 국가기관을 가라. 이쪽으로 넘치고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뭐냐,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너는 공부를 풀어먹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 대신에 너는 편관용인격은 자영업은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반대로 편관용 식상격, 식신과 상관격, 편관용 식신격 상관격으로 들어올 때는 얘가 뭐냐, 얘는 장사 사업가고 기술성 예술성 사업성으로 갑니다.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 이렇게 가겠죠. 기술을 부리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영업 해도 괜찮아요. 얘를 눌러주니까 화가 눌러주겠죠. 화가 얘도 화급금을 해주니까 얘는 수가 통관시켜주고 금생 수 수생목으로 가고 얘는 목생화 화생토 얘를 내가 얘가 워낙 힘이 강한데 화를 갖고 눌러주겠죠. 여자다면 뭐냐, 이게 남편이고 남편과 매일 대립하는데 이때 자식을 들이대갖고 남편을 꺾어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이라는 글자가
어느 시기, 어느 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역행하고 가고 있냐, 순행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잘 살펴. 단 첫 번째 뭐냐? 신이란 글자는 결실을 이야기하고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푸시다, 익지가 않았다, 이걸 얘기죠. 익지 않은 것을 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다. 그래서 신대운에 들어오면 신대운의 첫 번째는 뭐냐? 사업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운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조직생활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급여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신대운에 사업을 하는 사람, 그 10년 동안 신대운은 저는 10명이 나면 거의 9명 아니면 10명 전체 다 저는 뭐냐? 신대운에는 손재 빠방 납니다. 빠방 날고 뭐야? 돈이 빠바방 분산된다는 거지요. 그릇이 깨졌죠. 재물 항아리가 깨졌기 때문에 돈이 흘러내리고 온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신대운이 그렇습니다. 왜? 특과일 아직 익지 않은 시기에서 뭘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겠죠. 때를 기다려서 신대운, 유대운 지나고 술대운 지날 때까지 때를 기다려. 이 신대운에 뭔가 하려고 한 것은 마치 풋과일을 따가지고 익지 않은 과일을 따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니 그거야말로 어불성설 말이 맞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넌 고통받으라 해서 송사 시비를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설수 시비가 많이 붙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대운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확장이 아니에요. 조용히 있어라. 그 확장하기 싫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냥 쥐죽쥐죽은 듯이 가라. 직장인들은 그냥 쥐죽은 듯이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서서 하게 된다면 신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얘가 왜 그냥 결실을 이야기해주는데 결실을 따려고 하는 단계가 아닌데 왜 결실을 따려고 해갖고 문제를 겪느냐. 그러니까 뭐냐. 밤이 조금 6월달 이제 다귤자 술대에 될 때 이때 까져서 사용적으로 해도 나옵니다. 근데 얘는 생밤이에요. 생밤. 과일도 보면 사과도 이때는 사과든 감이든 다 이때는 땡감입니다. 익지가 않은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감은 우리가 안 따죠. 왜? 저건 못 먹는 감이 아니까. 그런데 밤 같은 경우는 여기를 까봐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이것이 아래에 생밤인지 생밤이 아닌지 그 어린 것을 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리석다는 것이죠. 왜? 실패하고 손해보려면 별짓을 다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오는 것을 먼저 일단 조용히 가는 것이 상책이라 이걸 얘기해. 조용히 가라. 장사하는 사람들 10중 8구 아니 10중 9할 10중 9명 정도는 이 신대원에서는 진짜 쓰라는 맛을 겪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열맺다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대원도 차라리 남의 밑에로 그냥 월급 받고 가는 것이 장땡이라는 거죠. 근데 개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반드시 손재를 겪게 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순환 흐름 자체에서 얘는 아직 열맺다는 단계가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왜 이걸 모르고 열맺다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 흐름을 잘 읽으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도 다 우리도 이 자연의 일부의 한 부분으로서 그 안에서 숨쉬고 생하고 왕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태어난 일주에서 그렇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럴 때 이제 옆에 글자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또 사주 원국 전체를 놓고 대운과 흐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당연히 봐야겠죠. 그러나 이 글자가 있을 때는 왜 이런 역사가 있는가,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봐라. 신은 입추 가을이 시작했다. 아직 열매가 맺고 연결지 않은 시기다. 그러니까 이때 창업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서는 그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이란 글자를 혹시 주변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신대운이 지난 사람들 자영업을 한 사람이라면 한번 곤욕을 치르는 안주는 한번 여러분 한번 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대운에는 쓰라린 맛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